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 세 가지,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썼고요. 우리 영어 타이틀에는 Three things that I want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세 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좀 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이 빌립보서 말씀 전체에 있어서 백미를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정말 나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름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말을 남긴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54년부터 1900년까지 불과 46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매우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소설도 썼고 또 성경을 주제로 해서 많은 단편도 남겼고 또 극작가로서도 유명하고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that money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내가 어렸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Now that I am old, I know that it is. 나이가 든 지금은 정말 그렇다고 내가 알게 되었다. 제가 그 여러분께서 가진 설교문에는 제가 그냥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그 명성에 그 현혹이 돼가지고 설마 그렇게 말했을 거를 생각 안 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오늘 나눠드린 그 설교문은 다 폐기하시고 일부 예배에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돈이 최고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이 좀 바뀌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새로운 그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 법인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은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은 1929년부터 1993년까지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장암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 유명한 영화를 남겼고 그 1953년에 나온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명작 영화를 통해서 오스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을 즐기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해지는 것.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화 배우로서 명성을 얻었는데
대장암에 걸리면서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는 유니세프의 그 대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그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 마지막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어디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는 영화 배우이고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윤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의 생을 봉사했던 아주 특이한 라이프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라이프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어떤 분 한 분 지적해서 이 마이크 대고 정말 자기 인생,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세 가지만 얘기해 보라 이렇게 말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봤다고 생각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도 아니고 자기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건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철학이 없는 시대예요. 그저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갖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사랑, 영혼, 영원, 인생,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을까? 그런 앤서를 들을 수가 있고, 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자기 자신들을 성찰해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돼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긴 말씀이다마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0절에서 11절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나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 분명하게 이렇게 잘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어 성경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I want to,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런 그 I want to 이런 말이 세 번 나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experience the might power that raised him from the dead. 나는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마이티 파워, 그 파워가 뭔지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I want to suffer with him.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 세 가지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대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야,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정말 중요하고 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뭘까? 두 번째 뭘까? 세 번째 뭘까? 이렇게 기대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일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the excellence, 탁월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또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이 세상에 어떤 지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뭐 잘 안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 트레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우리가 캘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갔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별로 안 해요. 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 밀러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 찬송시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곡을 붙인 분은 조지 베벌리 쇠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찬양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쇠하가 이 곡을 썼을 때 그때는 이 쇠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던 때였습니다. 이 쇠하는 그 아주 그 저음의 바리톤 가수였어요. 근데 뭐 바리톤 가수라고 해서 뭐 인생의 기회를 다 얻는 것은 아닌데 어떤 조그마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나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전파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쇠하라는 사람이 누구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의 노래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쇠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방송국에서 냉큼 쇠하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신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쇠하라고 하는 무명의 가수에게 정말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아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지 냉큼 사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주일날 그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특별 찬송을 부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찬송을 부를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예, 너 이 찬송시를 한번 읽어보렴 하면서 그 찬송시를 건네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밀러라고 한 여자가 쓴 그 찬송시가 정말 이 쇠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쇠하는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시를 읽으면서 그 찬송시에 맞게 곡을 흥얼흥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 그 곡 참 괜찮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쇠하가 그 흥얼흥얼했던 것을 곡으로 써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쇠하가 빌리그리안 목사님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그 이 밀러라고 하는 여자가 쓴 찬송 시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와 조금 그 가사가 다릅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나는 많은 그 부를 갖는 것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and land. 나는 집이나 땅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부르면서 이 노래 하나가 쇠하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때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외에는 더 이상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사인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빌리그리안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순방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또 한 곡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두 노래를 45년 동안 불렀습니다. 45년 동안. 그가 104살에 죽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1973년 우리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안 목사님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아마 한국에서 모였던 대중집회에 신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100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이 조지 쇠하가 한국을 방문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아요? 이 조지 쇠하와 같은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45년 동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을까?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이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그들이 접하고 만났던 그 체험, 그 경험 가슴으로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이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다 버렸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 그의 가문, 그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의 학문적인 배경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줄 알고 이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귀하다고 해도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아도 아, 예수님 또 우리가 귀하게 알고 믿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다음 그 화면에 보면은 에리 프롬에 관한 사진과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예.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정신 분석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 삶의 양식, 삶의 양식 모드죠.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존재 양식이고 하나는 소유 양식이다. Being mode. Having mode가 있다. 참 저는 이제 이런 그 이분의 책 대학교 시절에 읽었는데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그 탁월한 인사이트다. 우리 삶을 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저는 이 대학교 때 이 책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이 소유 양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을 얻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삶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또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스펙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런 그 스펙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아직 몇 개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거 다 가져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스펙이잖아요. 이건 모두가 다 소유 양식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 양식의 삶이 있다. Being mode. 이거는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Being, 존재죠. 내가 참 올바른 인간.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원래 그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보시면은 그 에리 프롬이 위에다 뭐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게 있죠. If I am what I have and if I lose what I have, who then am I?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짐으로써 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가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면 나는 무엇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소유 양식의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인생에 있어서 뭘 소유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참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존재 양식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알고 싶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이티 파워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얘기한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 하나님의 마이티 파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그 마이티 파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힘들어하죠.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구나.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제자가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I want to suffer with him.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이티 파워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냥 부활의 능력이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이티 파워가 뭔지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마이티 파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면 아유 모진 삶이겠다, 그 희생이 많이 필요하겠다, 힘들고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이티 파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받는 고난을 나도 받고 싶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이티 파워가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까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돈이 최고로 생각했다. 나이가 좀 들어서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스카 와일드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정말 그의 말처럼 많은 돈을 소유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거 이상 인생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무엇이 행복일까요? 내가 소중한 것, 이거 내 생각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을 돌려서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트레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지식의 보물, 지혜의 보물을 내가 캐고 싶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 어느 것하고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른 것 아니다. 돈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참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면, 다르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좀 힘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길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을 포기해야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저되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있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한 점의 오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